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아.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와, 그때부터 있으셨네. 와. 저 지금 수염만 찾았어요. 트레이드마크. 저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시네. 이 친구가 막내. 아, 네. 우리 1년 차 이제. 애때 보이시네. 귀여우시다. 전국의 2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러네요. 맞네요. 63세 여자분으로 내과에서 MDCT상 3베스트를 의심되어서 CAG 시행 중에 EKG 퍼즐 확인되어서 응급 OM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66세 남자분으로 약간 저희 팀 막내랑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인경이랑. 맞아, 맞아. 러웅에 탈렉타시스는 와 있는데 비약 막내. 아, 그러네요. 않고. 어쩌던 내가 2번 막내는 어떠십니까? 아이커. 아직 1인분을 못해서. 네. 딸이는 1년차라고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이거 수술할 건데 이런 거 준비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름 진짜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보자 이러고 막 가면 아주 끝에서도 막 뛰어와요. 뛰어서 교수님 이제 수술명이 뭐라고 하시나요? 다시 처음부터 이제 다시. 근데 되게 참 다른 직업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옆에서 보는 거야? 뒤에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발판 놓고 이렇게. 1년 차는 아직 저기 필드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무서워 그냥 나는. 이게. 한 번씩 졸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저는. 와. 수술이라서 8시간. 8시간? 이게 머리로 가는 혈관이거든요, 다리랑. 이거를 이걸로 받아보죠, 인조혈관. 위험한 수술이 많잖아요, 그죠, 혈관은? 아, 좀 큰 수술이기도 하고 아직 이게 뭐 짬이 안 차가지고 지금은 약간 들어가면은 아직 방해가 되는 단계여서. 저 머리 포인트로 살짝 뺀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앞에 정도. 보통 저희 코 밑에 있을 거. 그러니까 저 밑에 살짝. 좀 이제. 와. 아, 개인 연습하고 계시네요. 꼬매는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셔. 연습 다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막 무거운 게 풀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생명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혈관을 묶었는데 풀리면은 이제 안 되니까요. 근데 저걸 빠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예. 특히 1년 차 때는 저게 1m씩 이렇게 매일 하루에 1m씩. 아, 정말 연습을 해야 되나요? 지금 봐봐. 그럼 이거 나가면 좀 위험한데. 조한이, 조한이 타이 다시 시키라고. 아, 이거. 아니, 왜 저러니? 야, 저거를 방송에 내보냈단 말인가. 아, 이러면 안 돼. 아, 일단 한번 잘해보세요.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동동동하고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좀. 아, 어떤 게 지금.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아, 이게 예쁘게 딱 뜨야 되는. 그죠, 이게 막 틈이 없어야 되는데 막 뜨고 이러면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긴 한데. 인기 있는 과들은 이게 과도 결국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동기들 내에서.
그런 거라서 이제 흉부외과 이런 애는 손만 대면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정형외과, 피부과 이런 애들은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뭐 일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두고 경쟁을 하죠. 네. 아 그럼 손 든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저밖에 손을 안 들었던 거죠. 보통은 손을 든다기보다는 드는 척만 해도 이제 모셔가는데 저는 그래도 좀 손을 들었어가지고 지금 너무 뿌듯해하는데 모셔간다고. 네. 네. 관심만 있다 그러면 뭐 늘 가서 밥 사주고 뭐. 아, 스카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와. 아 여기가 이제 잠시 쉬는 건가요? 네. 딴직실. 자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휴대폰을 충전하는 거랑 알람을 맞추는 거. 알람은 항상 빵빵하게. 몇 개를?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와, 쪽잠이야.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일어나네요. 5분만 누워 있어. 다 똑같구나. 카메라 어색할 것 같은데 너무 잘하네. 할 말 다 하면서. 도는구나 검진. 아침에 이제 교수님들 오시기 전에 환자를 네. 다 파악해서 교수님 나오면 파악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띠찜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그 걸어가시면서 막 옆에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 맞죠? 예, 예, 예.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칵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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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교수님. 무슨 알겠습니다 교수님. 넵. 아 그런 것도 제 전문이죠 교수님. 선생 강 님 몇 호실이죠? 아 저 계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응 네. 우리 몇 번 봤다 그죠? 응. 보자. 어머니 옛날에 했던 여기를 할까요? 새로 만들까? 알아서요. 알아서 할까요? 아 너무 아프실 것 같아. 따봄. 지금 나왔거든요. 잠시만 있을게요. 저게 지금 뭐를 하는 건가요? 이게 흉관이라고 가슴에 늑막에 물이 찼거나 뭐 아, 공기가 네. 찼을 때 그걸 빼내기 위해서 이제 튜브를 넣는 거죠, 저게. 땀 흘리면 안 되는데. 잠시만. 괜히 카메라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아팠어요. 다행이네. 잘 해주셨네. 어, 그러니까. 안 아팠다고 하시니까. 순간 또 안 돼가지고 땀 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분한테도 잘하고. 말도 지금 되게 싹싹 하시죠. 너무 잘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땀만 안 흘렸으면 조금. 그러니까. 있어 보였을 텐데. 네, 교수님. 땀을 좀 많이 흘렸네요, 그죠?
이게 이제 물이 차 있으면 흉관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착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이제 긴장되죠. 잘못 꼽았나? 아, 뭐 당황 이제 또 당황하는 거네요.